안녕하세요. 아가파 클리닉 인천 주안점 강승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점과 같은 피부 병변에 대한 레이저 시술입니다. 아마도 피부과를 방문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술을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레이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CO2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 용어로는 후천성 색소성 모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후천성 색소성 모반은 경계 모반, 복합 모반, 진핀의 모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계 모반은 표피의 아래쪽에 모반 세포가 위치하여 점들 중에서는 치료를 해야 할 부분이 비교적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CO2 레이저 치료 후의 결과가 좋은 편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핀의 모반은 모반 세포가 진피 속에만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복합 모반은 표피와 진피 모두에 모반 세포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복합 모반과 진핀의 모반의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태워내야 할 부분이 비교적 깊은 편이기 때문에 한 번에 치료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치료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며 또한 흉터가 생길 가능성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 CO2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한 병변은 편평사마귀입니다. 편평사마귀는 성인의 경우 하나도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흔한 편입니다. 이 편평사마귀는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생기고 보통 갈색의 살짝 윤기, 즉 튀어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퍼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치료와 치료 후 관리가 모두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편평사마귀의 치료는 첫 번째로 바이러스 자체를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바이러스에 의해 이미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는 있지만 육안적으로는 관찰되지 않는 편평사마귀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시술이 끝나지 않고 여러 번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비립종입니다. 비립종은 표피에 위치한 작은 낭종으로 주로 하얗고 동그란 모양으로 보이는데 안쪽에는 각질 덩어리가 차 있습니다. 치료하는 방법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피부에 구멍을 뚫고 안에 있는 각질 덩어리를 빼내주는 방법이 있고, 다른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각질 덩어리까지 같이 태워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항관종입니다. 항관종은 땀샘에서 유래하는 양성 종양인데 주로 눈 주변에 잘 생깁니다. 땀샘이 피부에서 비교적 깊은 위치에 있다 보니 레이저 시술 시에 피부를 비교적 깊게 태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 상처 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쥐젖입니다. 쥐젖은 주로 겨드랑이와 목 부위에 잘 생기는데 편평사마귀와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편평사마귀와 쥐젖 모두 피부에서 튀어나와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편평사마귀는 병변이 피부에 전체적으로 붙어 있고 납작한 모양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쥐젖은 달려 있다라는 느낌으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꼭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수가 많고 색이 진해서 보기 싫은 경우나 혹은 피부에서 튀어나와 쓸려서 상처를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병변을 태워 없애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피부 병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시술 과정만큼이나 시술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략하게 시술 후 관리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CO2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은 결과적으로 피부를 태워서 상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후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 염증이나 흉터가 생길 수 있고 이후에도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후 상처를 관리하는 데에는 재생 테이프라고 하는 수변성 밴드를 붙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 수변성 밴드는 시술 부위에 새살이 충분히 차오를 때까지 매일 하루에 한번 정도 바꿔 붙여야 합니다. 수변성 밴드의 경우 흔하지는 않지만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밴드를 붙인 곳이 빨개지면서 가려움을 느끼게 되면 당장 밴드 사용을 중단하고 시술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재생 테이프를 이용한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평평사막이나 쥐젖의 경우 수십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상처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수변성 밴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항생제가 포함된 연고를 바르면서 좀더 주의 깊게 상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고를 이용해 상처를 관리할 때에는 상처 부위에 딱지가 생기게 되는데, 이 딱지는 최대한 오래 붙어 있어서 인위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딱지는 새살이 다 차오르면 스스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재생 테이프나 연고를 이용하여 새살이 모두 차오른 후에도 피부의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만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에 줄수 있는 자극이란 자외선 노출, 사우나 목욕탕과 같은 열에 대한 노출, 손으로 문지르거나 옷에 쓸리는 등의 직접적인 피부 자극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켈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켈로이드는 본인 피부의 특성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레이저 시술뿐 아니라 이전에도 상처가 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큰 흉터가 생기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CO2 레이저 시술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꼭 하고 싶으시다면 시술 전 의료진과 반드시 상담 후에 시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는 피부 병변과 이후의 관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피부과에서 하는 여러 시술들 중 가장 간단한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피부 병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따르는 적절한 시술, 그리고 시술 이후 충분한 관리가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병원에 방문하기 전인 분들께는 시술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또한 이미 시술을 마친 분들께는 이후에 충분한 관리를 위한 지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